오늘은 식용과 약재로 널리 쓰이는 엄나무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나무는 4월 초중경에 새순이 자라면 잎을 뜯어 나물로 많이들 즐겨 먹었고, 날카로운 가시는 귀신 잡는 나무로 통합니다. 엄나무 새순에는 다량의 사포닌과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 인삼과 비슷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과 간장 기능이 튼튼해져서 간경화와 당뇨 관절염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뼈를 붙여준다는 의미로 젖골목으로 비유하기도 했으며, 나물로 무쳐 먹으면 풍습성 관절통과 신경통 염증 제거에 탁월합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에 흔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약나무로 소개가 되었고, 새순과 줄기 뿌리 껍질, 장가지 잎까지 모든 부분을 약재로 고루 활용됩니다. 다음 엄나무는 간에 특효약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꾸준하게 장복하면 간세포를 활성화시켜 간경화와 지방간 만성간염에 나빠진 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간을 회복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효과를 본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간이 나빠진 경우 엄나무와 녹두를 넣고 끓여 먹으면 근본적으로 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농약으로 중독된 환자 15명에게 녹두를 첨가시켜 복용시키면 24시간 후에 15명 전원 증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중독에는 감초를 배합해서 2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경증에 중독 환자 9명과 납중독자 28명이 모두 치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엄나무와 녹두를 넣고 닭백숙을 끓여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으로 인정하고 급성중독을 푸는데 최고로 좋은 약재로 통합니다. 엄나무는 4월부터 새순을 뜯어서 튀김과 장아찌, 나물무침 등으로 널리 쓰이는데 오늘은 나물볶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솥에 물을 붓고 팔팔 끓여주시길 바랍니다. 물이 끓게 되면 새순을 넣고 약 2, 3분 정도 데치면 되고, 약간 연하게 먹는 분들은 4, 5분 정도 데쳐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데친 것은 초장에 바로 찍어서 먹기도 합니다. 볶음 양념에는 당근과 양파, 대파찜, 마늘, 참기름, 맛소금, 조개다시다 등의 갖은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켠 후 볶아주시면 되고, 참깨는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엄나무 맛은 참두릅에 비해서 쌉싸름한 맛과 식감이 좋아 고급 봄나물로 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밥상에 놓고 먹으면 밥맛이 매우 좋아지고 피곤해진 봄철 건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엄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체질에 따라서 가슴 두근거림과 구토 두통, 안면홍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